자, 오늘은 6강 의미상의 주어와 멀리 떨어진 to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to 부정사하고 동명사 같은 것을 우리가 준동사라 해가지고 처음 시작이 동사였지만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to 부정사인 경우에 이제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는 거였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가 된 거였지. 그런데 얘가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동사의 주어를 앞에 써줄 수가 있다 그랬어. 이때 to 부정사라든가 동명사 앞에 있는 이 주어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앞에 for를 써주고 목적격, of를 써주고 목적격을 써주면 얘가 to 부정사, 다시 말해서 이 동사하는 주체가 되는 거지. 동명사의 경우는 목적격 또는 소유격을 써주면 얘가 이 동사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to do라고 하는 to 부정사 있단 말이야. 이때 이 동사를 하는 주체가 그라면, 이때 for 힘을 써주거나 아니면 of 힘을 써주면 이때 이 동사하는 주체가 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명사 앞에는 이렇게 힘이라던가 또는요 his라고 하는 목적격 또는 소유격 대명사를 써주면 얘가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되는 거고요. 그가 이 동사를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to 부정사 바로 앞에 for 목적격이라든가 of 목적격이, 동명사 바로 앞에 목적격이라든가 소유격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둘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하고 준동사 존재할 때이 가운데에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이 의미상의 주어를 수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 32번에 it is necessary라고 해서 it is 형용사 구조인 경우에 대부분의 이 it은 가주어일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얘가 가주어고요.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 진주어 존재하는 거야. 이 to 부정사 같은 준동사 같은 경우는요, 앞에 for하고 목적격이 존재하면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하고 to 부정사가 멀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때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인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명사가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얘처럼 동사의 ing 형태인 현재 분사의 수식을 받아가지고 이 동사하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봐보자.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to 부정사 이하인데, 다시 말해서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 그런데 누가 이걸 착용하냐 하면 사람들이 착용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알겠지?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자. 그것은 필수적이랍니다.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이,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야.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이 appreciate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의 ing를 쓸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동사의 ing 형태의 준동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 존재하면 이 소유격 대명사가 이 동사는 주체가 되는 거지. 결국 나는 고맙게 생각해 무엇을 상담해 준 것을, 누가? 네가. 알겠지? 네가 상담해 준 것을, 내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나한테 상담해 준거 고맙게 생각해 라는 거지. 자, 그런데 and하고 이렇게 동사의 ing가 보이단 말이야. 이러한 구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바로 알수 있을 거야. and 다음에 동사의 ing라는 것은 병렬 구조를 만드는데, 앞에 똑같이 동사의 ing, and 동사의 ing,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이 동사하는 주제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동사하는 주제는 누굴까? 나에게 몇 개의 좋은 충고를 준 거야. 누가 주었지? 그렇지, 네가 준 거라는 거지. 결국 이 동사의 ing와 이 동사 ing가 and에 의해서 병렬 연결돼가지고 공통의 의미상의 주어로 갔다 보니까 이 동사의 ing하고 의미상의 주어의 거리가 멀어진 거라는 거지. 다시 한번 전체 해석해 줄게. 나는 고맙게 생각해 내 걱정거리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나에게 몇 개의 좋은 충고를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자, 이제 34번에 리세스, 휴식 시간은 얘가 주어고요. should be, 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be 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하겠지? 시간이어야 한답니다. 라고 했어.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구조야.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 있어가지고 이렇게 to 부정사 휴식을 받는 거란 말이야. 이때 이 to 동사 앞에 for하고 이렇게 명사가 존재하면 이때 얘를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에 줘라고 했지? 그래서 to have 할 시간이라고 했을 때이 have를 누가 하지? 그렇지, 학생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have 할 시간 이런 식으로. 그럼 학생들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첫 번째 to 동사 원형하고요. 두 번째 to 동사 원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to 동사 원형이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 and 다음에 to 동사 원형에서 to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수업 사이에 휴식을 취하고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이렇게 알겠지? 다시 한번 전체 세개 줄게. 쉬는 시간은 시간이어야 한답니다. 학생들이 수업 사이에 휴식을 취하고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혼동시라 해가지고 위에 있는 문장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to 부정사가 있고 앞에 for하고 명사가 있다 보니까 얘를 자칫 잘못 보면 얘가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상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해석을 해봐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수업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지, 학생들이 수업 사이에 휴식을 취한다. 말 된다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슈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문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로비스트들은 고용이 되어진답니다. 회사나 시민들에 의해서라고 했어. 그리고 for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명사가 존재하고 마지막에 to 부정사 존재하는데 이때 to 부정사를 해석할 때는 무엇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선출된 관리들에게. 정부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선출된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겠어? 그렇지, 로비스트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야. 결국 이 to 부정사의 주체는 앞에 있는 주어 같기 때문에 따로 이런 식으로 for 목적격을 쓰지 않는 거고요. 이 경우에 이 for 목적격 같은 경우는 고용이 되어지는데 특정한 쟁점을 위해서 고용이 된다 해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해가지고 동사를 꾸며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35번에 기회라고 하는 명사가 제일 처음 나와 있지.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을 건데, 이제 얘들아, 이 기회라고 하는 이 명사를 보는 순간 이 명사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굉장히 많이 받아 라는 것도 너희가 경험상으로 알아야 돼. 마침 봤더니 여기에 to가 보인다면 아마도 이 to 동사가 이 기회를 수식해 주지 않을까 라는 것이 보여야 돼. 너희들이 문장을 여러 개 해석했다 보면은 유난히 to 부정사 수식을 많이 받는 애들이 보일 거란 말이야. 이 opportunity, 기회라고 한이 명사가 그래. 그래서 너희가 많은 문장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회는 기회인데요, 무슨 기회요? 그들의 예술 작품을 팔 기회, 누구에게? 여행객들에게. 그리고 또는이라고 했지. 이 or라고 하는 것은 병렬 구조를 만드는 접속사야. 이 or 다음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서 to 동사 보이고 있지? to 부정사와 to 부정사가 or에 의해서 연결되는 경우에 뒤에 있는 to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to sell과 perform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기회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팔고 공연할 기회. 무엇을? 민속춤을.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요. 라고 했더니 드디어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이 encourage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얘 같은 경우는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이 자리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써요. 라는 것도 떠올라야 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조고요. 이 주어를 to 부정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to 부정사 앞에 이런 식으로 for하고 명사가 보이고 있지. 이런 경우에 얘를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었고, 해석할 때는 얘가 이 동사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통적인 지역 사회가 그들의 예술 작품을 관광객에게 팔고 그들을 위해서 민속춤을 공연할 기회는 이게 주어 장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무엇하라고?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보존하도록 알겠지? 주어가 장려해요. 목적어한테 목적보하도록 30번에 몇몇 선진국은 얘가 주어고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호가 보이고 있지.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야. 몇몇 선진국은 악명 높아요 라고 했고 뽀라고 하는 전시사가 보이고 있지. 이 전시사 뒤에 명사가 필요한데 여기 봤더니 그들의 산업시설의 라고 해가지고 얘는 소유격이거든. 그러면 이 4의 목적어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뒤에 봤더니 동사의 ing가 보이고 있지. 그러면 이 동사 ing가 이 for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앞에 있는 얘는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 같은 경우는 그냥 명사를 쓰기도 하고요. 명사의 소유격을 쓰기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결국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어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명사가 이 동사 하는 것. 이렇게. 그들의 산업시설이 만드는 것 때문에 악명 높대. 그리고 creat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 자리에 무엇을 만드는데 터무니없는 양의 폐기물을 그리고 동사의 ing가 보이고 있지? 아, and 다음에 동사의 ing라고? 아, 얘 병렬구조겠구나 라고 하면 이 creating이라는 거하고 dumping이라고 하는 것이 병렬구조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그들의 산업시설이 만들고 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몇몇 선진국들은 악명 높아요. 무엇으로 악명 높냐면 그들의 산업시설이 터무니없는 양의 쓰레기를 만들고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악명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37번 이 녹음 스튜디오는 얘가 주어고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호까지 해서 이 형식 구조야. 이 녹음 스튜디오는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So, 그래서 There is 있다, There is no 없다, Chance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of라고 하는 전시사가 보이고 있지? 그러면 of 뒤에 있어야 할 전시사 플러스 명사구가 있는데 여기도 조심할 게 있어 얘들아. 해석하면은 가능성이 없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의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 이 of라고 한 전시사의 목적어가 이 somebody가 아닌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전시사 플러스 명사를 묶었더니 드디어 뭐가 보이고 있지? 동사의 ing가 보이고 있어. 그러면 이 of의 목적어를 hearing이라고 했을 때 들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되게 부드럽지. 왜? 방음 장치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of라고 하는 전시사의 목적어는 동사의 ing였었고요. 이 동사 ing 앞에 이 명사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때 전시사 플러스 명사구가 이 의미상의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야.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of의 목적어를 somebody로 했더니 해석이 이상해요 라는 것을 알았으면 아 내가 잘못 분석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분석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녹음 스튜디오는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어떤 소리도 들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은 6강 의미상의 주어와 멀리 떨어진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도 학생들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다 해설해 본 다음에 뭔가 해석이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문장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꼭 하도록 하자. 자,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